여행을 해설하는 휘적휘적TV 이박입니다. 뮌헨에서 모스크바까지 두 달간 다녀온 동유럽 자유여행을 인문학 이야기와 함께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은 라트비아 수도인 리가 시내를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라트비아가 독일 상인으로 구성된 한자 동맹의 일환이었다는 이야기는 앞서 했습니다. 오랫동안 독일 상인의 그 본거지였던 탓에 리가는 발전을 할수 있었고요. 독일 상인들은 쌓이는 부를 이용해서 리가 중심지에 중세풍의 그 멋진 건물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리가를 여행하는 사람 대부분은 이 독일식 건물을 많이 구경하러 올드타운으로 갑니다. 올드타운에서 가장 먼저 제가 가본 곳은요. 검은 머리 형제단을 위한 전당입니다. 검은 머리 형제단은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 활동하던 한자 동맹의 미혼 남성 상인과 선주, 그리고 외국인들의 길드였어요. 이들은 그 상업을 위한 그 동맹이었던 길드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군사 동맹으로 확대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77년도 에스토니아 수도인 탈린에서는 검은 머리 형제단이 러시아군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유럽인들임에도 특이하게 수호성인을 흑인으로 모셔요. 이집트 그 기독교인이었던 성 모리셔스인데요. 검은 머리 형제단과 관련된 시설에는 이성 모리셔스의 상징이 새겨진 문장을 항상 걸어둡니다. 리가의 검은 머리 형제단을 위한 전당은요, 14세기에 건축되었지만 1941년도에 2차 세계대전 독일의 그 폭격으로 파괴됐더랬어요. 하지만 그 라트비아 국민들은요, 국민 한 5,000명 정도가 내가 검은 머리 형제단의 건물을 짓는다, 이런 캠페인을 전개를 해서 1인당 10유로, 한 13만 원 내외 되겠죠?를 기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1999년도에 복구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2012년에서 16년까지는요, 대통령 관저로 사용됐고요. 국가 규모의 무도회, 오케스트라, 오페라가 공연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금을 입구에 이제 수호성인인 모리셔스를 조각해 두었어요. 이것이 이제 금은머리 형제단을 위한 건물임을 표시하고 있죠. 두 번째 건물은요, 성 베드로 교회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 아닌 성 베드로 교회죠. 이름에서 느낀 것처럼 가톨릭 교회의 건물이 아니에요. 성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성당이나 교회가 전 세계 여러 군데 있어요. 리가에 있는 성 베드로 교회는 좀 독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209년도에 이 이제 교회가 처음 세워졌는데 그때는 가톨릭 성당으로 건축됐대요. 1524년도에 이제 개신교, 루트교 신자들이 침략해 와서 루터파 교회로 이제 바꾼 거죠. 이 참고로 이제 라트비아는 전 국민 중에 24%가 루터교인이고요. 가톨릭은 18%뿐이래요. 독특한 것은요, 대부분 성당이나 교회 꼭대기 첨탑에는 십자가 조형물이 설치돼요. 근데 이곳 123m 첨탑에는요, 금빛 수탁을 세워두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곳에 지나가는 배들에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바람의 영향을 알려주는 풍향계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금빛 수탁은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새벽닭이 울 때까지 예수님을 세번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과오를 깨달은 베드로는요, 잘못을 깨우치고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결국 순교당했죠. 성 베드로 교회는 그 이야기를 담아서 금빛 탁을 첨탑에 장식한 거라 합니다. 근데 아울러 이 발트 지방에서는요, 어둠을 내쫓고 새벽을 불러오는 의미로 수탁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대요. 이 지역 주민들의 그 전통적 사고와 종교적 사고가 부합된 상징물이라 수 있는 거죠.
리가 올드타운 중심부에 키가 비슷한 건물 세 채가 나란히 있어요. 이 건물 이름이 삼형제 건물이에요. 거의 똑같은 높이의 건축 건물들인데 건축 연대가 달라요. 맨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건물은 15세기 후반에 건축됐고요. 가운데의 건물은 1646년에 건축됐고 왼쪽에 있는 건물은 17세기 후반에 건축된 겁니다. 이곳이 이제 유명세를 타고 관광객이 몰리니까 이를 이용해서 돈 벌려는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이죠. 여기를 이제 지나가는데 애국가 소리가 들렸어요. 외국에서 듣는 애국가는 남다른 의미가 있죠. 가슴이 막 뜨거워지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저희도 모르게 다가갔더만 5,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호른으로 애국가를 연주하면서 이제 우리를 부른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동전 몇 개를 기부했더니 막 신이나 상국 노래를 몇 곡 더 연주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잠깐인 게요. 중국인 단체 관객이 탁 나타나자 즉시 중국풍 노래로 바꿔 연주하기 시작했고요. 중국 사람들은 평소에도 국뽕에서 취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중국 그 펑요라고 하는 그 노래, 우리는 이 친구로 번역해서 불렀죠. 이 펑요라는 노래를 연주하자마자 그냥 함성과 함께 그냥 기부가 쏟아졌어요. 신난 거는 이제 악사였죠. 중국인들은 그 악사 유혹에 빠져가지고 한번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기부만 하고 여행하면서 만나는 중국 여행객들이 좀 시끄럽고 예의가 없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인이 뿌리는 돈 앞에 악사는 비위를 맞추기에 온갖 아양을 떨었거든요. 아, 이걸 보니까 기분이 씁쓸했어요. 제가 시내 투어하는 날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리가 주민의 반은 나와서 마라톤 하는 것 같았어요. 주요 도로를 모두 차단하고 마라톤이 진행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걸어서 출발과 도착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가봤어요. 축제가 한참 진행됐어요. 저희도 이제 한참 즐기다가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리가 중심부를 다오가바강이 관통해서 팔트해로 흐릅니다. 그리고 저 올드타운을 둘러싸우는 운하가 다오가바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하는 원래 올드타운과 다른 지역을 구분짓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중세에는 도시를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파놓은 해자가 있었습니다. 해자이면서 운하인 물길을 따라서 길게 올드타운을 방어하는 리가 방어 요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856년대 방어 요새가 이제 철거가 됐고 그곳에 조성된 바스테카르나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 아주 고목이 아주 멋지거든요. 아름다워요. 아주 굉장히 멋있는 공원인데 그 가운데 유람선 선착장이 이곳에서 성산하는 유람선은요, 운하를 따라서 리가 중앙시장을 지나 다오가바 강으로 진출하고요, 강을 따라 북쪽으로 한참을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유람선은 이제 하류로 내려가다가 운하가 입구가 있는 크론발다 공원으로 들어오는데, 이 크론발다 공원과 마스테카르나 공원은 운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유람선을 타면 리가의 아름다운 모습을 거의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리가 여행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리가에 가면 꼭 맛봐야 할 술이 있어요. 블랙 발삼이라고 하는 45도짜리 술인데요. 여러 국제 술 박람회에서 뭐 100번 이상의 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굉장한 술이죠. 그리고 뭐 매년 200만 명이나 생산해서 30개국에 수출하고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어요. 1752년도 약사인 아브라함 쿤제가 발명을 해서 처방약으로 약국에서 팔리던 것이었대요. 전해져 오는 그 이야기에 따르면 그 황제인 남편을 배입시키고 스스로 황제가 된 그 러시아의 유명한 여제 예카테리나가 리가에서 며칠간 머무른 적이 있대요. 그때 그 예카테리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중병에 걸렸고요. 온갖 치료에도 호전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때 이제 블랙 발삼을 마시자마자 신기하게 완치가 됐네요. 이후로 막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845년도부터 이제 상업적으로 생산돼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정확한 제조법은 마스터와 제자 두 명만 알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이게 소실되어 있대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복원한 거랍니다. 발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식물에서 추출한 방향성 수지인데 여기에다가 다양한 향신료를 혼합해서 술로 만든 거랍니다. 단맛과 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마치 그 베네딕틴이라고 하는 그 향이 좋은 술이 있어요. 이것과 아마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격이 좀 비쌌어요. 리가에 가시면 꼭 본토 블랙 발삼을 맛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는요, 버스를 타고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으로 가는 여정과 그곳에서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